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통해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보통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제 소신입니다. 이미 뭐 법에서 뭐다뭐 증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원칙이죠. 보통 국민과 똑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이긴 했지만 했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구속된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빨리 반성을 하면서 정확한 진실을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일반인들도 뭐 어떻든 조그만 것을 위반하면 다 처벌을 받고 법에 따라서 다그 절차를 밟는데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그 권한을 갖다가 오히려 더 일반 국민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고 책임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하기도 이건 당연하니 뭐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구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가 이제서야 일어난 거라 생각되고요. 합당한 죄다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죠. 마음이 막 그냥 안 됐지만은 해야 돼. 구속은 꼭 해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잘못했더만,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 뭐 12가지냐, 13가지냐 잘못했다 그러던데. 아주 잘못한 것은 분명히 벌 받아야지, 그것은.